안녕하세요. 고구마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아침 매일 묵상에 따른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있지요. 성경 읽기를 마친 다음에는 가족끼리 또 오붓하게 모여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학교 사정과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정이 있어서 여기에서 잠시 업무를 봤었지요. 늘 하는 운전이지만 늘 익숙치 않은 게 운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인 친구들이 꽤 많은 편이라 일부러 영어로 번역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구글 번역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틀려요. 완전히 다른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나름 결심했습니다.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으니 많이 틀리다고 할지라도 그냥 구글 번역 사이트를 이용을 해야겠다. 가족 이야기 채널이기도 합니다. 발길 닿는 곳에 그냥 이야기, 그곳이 여행지이면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 뭐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가족의 생각은 의도 아닙니다. 특별히 그냥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채널로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쉬어가는 코너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즐기는 사이에 벌써 도착을 했네. 이게 바로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입니다.